안녕하세요, 에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MMORPG 신작 블레스 모바일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것은 시네마틱 트레일러인데 PC 게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래픽이 엄청나죠? 제가 13일에 진행된 블레스 모바일 쇼케이스에서 공개된 내용을 정리해왔으니 같이 보실까요? 로드 인트로! 블레스 모바일에는 와우 팩터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커마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모바일에 특화된 핑거무브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손가락을 간단히 드래그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결과값을 설정해서 원하는 캐릭터를 아주 손쉽고 세밀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타겟 외형을 변경하면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한 조작이지만 세밀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얼굴 커마 이외에도 몸 또한 드래그를 이용해서 길이, 굵기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 프리셋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레스 모바일은 RPG 게임이기 때문에 탱크, 딜러, 힐러로 나눈 전략 전투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직업에 관한 설명을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족은 하비히츠, 판테라, 바스쿠, 아쿠아 엘프가 존재하고 종족마다 선택 가능한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현재 공개된 클래스는 총 5종입니다. 버서커는 양손 도끼를 사용하며 근접 물리 딜러로서 공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레인저는 활을 사용하는 원거리 물리 딜러로서 높은 치명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한손검 방패를 사용하는 근접 물리 딜러인데 방어력이 높고 어그로 관리 스킬이 있기 때문에 파티의 생존을 책임지는 탱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라딘은 한손 둔기와 방패를 무기로 사용하며 근접 딜러 플러스 힐러의 조합이고 생존력이 높고 힐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티에서는 힐러와 서브 탱커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이지는 양손 지팡이를 사용하는데 파티에서 원거리 마법 딜러를 맡습니다. 광역무리 사냥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또 클래스 특징에 따라서 분노, 생존의 수호신과 계약을 맺어 수호신의 가호를 받아 일정 시간 수호신 형상으로 변신하고 수호신의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탱딜힐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상 모바일 게임에서는 탱딜힐의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냥 구색만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레이드를 갈 때 탱딜힐을 껴서 가면 공격력 버프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블레스 모바일에서는 실제로 조합이 있는 MMORPG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냥터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탱딜힐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스킬셋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결과가 달라지도록 설계를 했다고 하네요. 탱딜힐을 조합하고 스킬셋을 고민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보스를 그냥 무작정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보스의 패턴을 파악하고 공략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20명이 던전에서 크라츠라는 보스를 토벌을 할 겁니다. 탱크는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고 딜러는 극딜을 넣어주고 있고 또 힐러는 버프와 힐을 주고 있는데요. 보스 피가 굉장히 많네요. 크라츠가 불안정한 마력의 화염구를 소환했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이고, 모든 파티원들이 피해를 입고 죽어버렸네요. 공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기일전에서 다시 도전해보는데요. 이번엔 화염구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봅니다. 화염구의 피해가 크지 않았는데요. 화염구를 주변에서 누군가 대신 맞아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스의 패턴을 파악하고 공략을 직접 풀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하고 전략적인 전투를 제공하는 보스가 있다고 하니 실제로 플레이하면서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또 이 게임의 재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논타겟 광역 스킬입니다. 쉬운 조작도 좋지만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더 재밌게 느껴지겠죠? 정교하게 조작을 해서 공격을 하고 또 상대방의 스킬을 보고 예측해서 회피할 수 있으므로 게임에 더 몰입해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무기와 방어복 뽑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임 플레이 중에 파밍을 통해서 방어구나 무기를 획득하게 되면 강화 실패 시에도 무기 소실 없이 최고 등급까지 논스톱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즉, 무과금으로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은 없고 무과금으로 즐길 수 없는 컨텐츠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MMORPG는 유저 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블레스 모바일에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길드 컨텐츠가 존재하고 또 길드를 위한 몇 가지 지원 정책도 있는데요. 우선 캐릭터를 생성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길드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30레벨까지는 초보자 길드에 가입이 자동으로 되어서 부담 없이 길드의 기본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길드원과 정보를 공유해서 게임 플레이도 같이 하면서 업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파티를 맺거나 길드 버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길드에 가입하면 초보자 길드보다 더 많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길드 상점을 이용하거나 길드 본부 컨텐츠도 즐길 수 있으며 또 길드 보스 던전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파티 던전도 길드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특수 UI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블레스 모바일 쇼케이스에서 발표된 내용 함께 보셨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